가끔 매운맛이 당길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속이 풀린다고 칼칼한 동치미 국물이나 시뻘건 깍두기 국물을 들이켜기도 하는데요. 매운 성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는 상황을 다스려주는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매운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광시의과대 연구팀이 성인 5만 174명을 대상으로 매운 음식 섭취와 심혈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약 10년간 분석한 결과인데요. 실험 참여자들은 매운 음식 섭취 빈도에 따라 전혀 먹지 않거나 거의 섭취하지 않음, 주 1, 2회, 주 3에서 5회, 주 6에서 7회 등 4개 그룹으로 분류됐습니다. 분석 결과 일주일에 3번 이상 매운 음식을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관 막힘을 겪을 가능성이 20% 낮았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매운 음식을 한 번 이상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허혈성 뇌졸중 발병 위험이 13% 낮았고요. 성별의 차이도 있었는데요. 여성은 매운 음식을 주 1, 2회 이상 섭취하면 뇌졸중 발병 위험이 낮아졌고 남성은 주 3에서 5회 이상 섭취하면 낮아졌습니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팀은 성별에 따른 호르몬 차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단핵구 활성화를 막아 혈중 염증 수치를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콜레스테롤 축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따라서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에스트로겐과 캡사이신이 함께 심혈관계 보호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매운 음식 속 캡사이신 성분이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캡사이신이 체내에 들어오면 캡사이신 수용체가 활성화돼 혈관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이 줄어들고 혈관이 확장돼 혈액순환이 잘 되는 원리입니다. 캡사이신 수용체는 심혈관계, 뇌 등 체내 여러 조직에 널리 분포하기 때문에 뇌졸중 외에 기타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연구팀의 이전 연구에서 고추가 포함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26% 낮았습니다. 매운 음식의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는 특히 비만인 사람들에게서 두드러졌습니다. 연구팀은 캡사이신이 신체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속도를 약 8% 증가시켜 체중 감량을 돕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매운 음식이 혈관 막힘이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효과를 갖는다는 건데요. 캡사이신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맵고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고추 등 신선한 천연식품을 식단에 포함해 적정량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팀의 조언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